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좋았어. 미스터 100만. 수잔만 출연하면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다. 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 수잔 놀릴까 해서 이렇게 은쾌히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 오랜만이에요.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하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지 지금 13년이 됐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지금은 뭐 회사도 다니고 맞아요. 뭐 방송도 하고 얼마 전에 책도 냈고 그리고 뭐 네. 통역 일도 하고 통번역 일도 하고 워낙 네, 다재다능 하시니까 그렇죠 뭐 긍정적인 약간 성격이 가지고 있어서 맞아. 모든 거 그냥 해보자. 맞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정상회담의 네팔 대표로 많이 알고 있겠죠. 방송에 나오고 나서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팔이라는 나라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가 알려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저한테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더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좀 이제 알게 되었고 솔직히 우리는 훈련도 받았죠.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좋은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선장을 시키기 위해 이런 방송 통해서 제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들도 있었죠. 또 반대쪽으로는 나쁜 점으로 이제 그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부담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바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잔의 생각이고 수잔이 네팔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경험 삼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대표처럼 네팔은 이렇다라는 말을 못하죠. 그거는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지극히, 사적인 네팔이라고 그냥 썼죠. 네. 수잔의 진짜 사적인 얘기. 네팔. 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한테 비정상회담한테도 네팔 대표라고 했을 때 아, 뭐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솔직히 내가 총리도 아니고 맞아, 맞아. 내가 하는 말이 또 사람들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일반화 되면 조금 이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2010년 한국 처음 왔을 때랑 지금 2022년 한국이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많은 변화가 있죠.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트렌드예요. 트렌드. 아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하죠. 등산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갑자기 자전거가 유행했다가 맞아요. 이제 또 갑자기 골프가 유행했다가 이제 뭐가 될지 몰라. 근데 맞아요. 이미 나도 이제 골프를 배워야 되나? 골프 배우고 있는데 수영이 유행이야. 수영모를 쓰고 이렇게 이거 쓰고 있는데 갑자기 축구 대세야. 사진 찍는데 나는 이러고 있는데 다들 이러고 있어. 야 너 왜 이게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약간 좀 공감이 돼요. 문화 충격. 한국에 와서 뭐 큰 문화 충격. 최근에 있었더니 이제 딱 이렇게 한국에는 이렇게 많이 돌고 다니잖아요 남자들도. 딱 이렇게 가서 이제 커피 마시러 갔어요. 친구가 오고 있는데 이제 알았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서 딱 이렇게 놓고 갔어요. 아 네팔에서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딱 있었는데 와서 딱 앉았는데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미쳤냐? 아니 돈 많은가 봐요 이런 거야. 그래서 습관이 된 거예요. 네팔에 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충격이 되고 저는 네팔 사람들한테는 한국에 약간 빨리빨리 문화 좀 배워라. 너무 과하게 배우지 말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아 이제 너무 지쳤어 조금 느긋하게 조금 슬로우하게 해도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아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양쪽 문화를 이제 좋은 요소를 이렇게 그렇죠. 비빔밥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그 네팔에서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한국 처음 왔을 때 저는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아, 한국 사람들이 약간 연애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였겠다. 그런 수잔이 개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약간 처음에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충격적이었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네. 같은 옷을 입고, 손도 잡고, 떡볶이도 먹고, 그쵸, 밥도 같이 먹고, 뭐 모든 걸 이제 같이 한 거지. 수업 시간도 이제 같이 앉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팔에서 커플 거의 볼 수 없겠네요. 약간 꼰대처럼. 그때는 말이야, 네팔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손 잡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엄청 비밀 연애를 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학교에 한 반에 40명이 있다 하면은 거기 이제 스파이들이 있어요. 뭐 누군가를 이제 학교 시간에 뭘 했다 하면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 얘네는 점수를 받아요. 점수. 와. 점수나 또 예전에는 merit, demerit라는 게 있어요. 진짜 교활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연애를 어떻게 해요? 편지로 써요. 몰래. 그 책상 안에 딱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 그럼 데이트는 어디서 해요? 데이트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네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대가족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같은 지역에 이제 다 가족이 사니까 삼촌이 있다. 오, 되게 공포 속에 살 것 같은 느낌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 때는 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심각했죠. 와, 대박이다. 근데 한국에 왔는데 너무 프리한 거지. 오, 너무 프리한 거야. 뭐야 이거. 그래서 13년째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결혼 문화를 약간 집안의 윤회를 잇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네팔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좀 나쁜 문화들이 좀 왕국이었기 때문에 왕들이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쵸, 자기의 그쵸. 그런 집안을 지켜야 되는 그 독재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를 딱 만들어 버리면은 자기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거 느껴져요? 법적으로는 없어졌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없어졌거든요. 1960년도쯤에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한 60년 정도 됐네요. 거의. 근데 역사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남아있어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물어보세요. 그 카스트의 뭐 직업이 정해져 있는지 카스트에 따라서 폐악질 저질이거나 뭐 강하거나 그런 일이 있는지 굉장히 많았죠. 일단은 뭐 간략하게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인도 힌두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향이기도 하는데 네팔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민족이 많고 부족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브라민 안에도 큰 브라민이 있고 약간 나머지 브라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이제 브라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누군가 태어났다 하면은 브라민들이 와서 위식을 해야 돼요. 약간 신이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카스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쳇트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귀족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경받겠네요, 그러면. 엄청, 예. 그래서 무르카라는 그런 용병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쳇트리라고 부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벌시아라는 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 화이트 컬러 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 벌시아라고 했죠. 그러면 약간 한국으로 치면 중인 정도 되겠네요. 약간 뭐 대기업 사장님들? 아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상인으로 그렇죠. 상인. 상인. 그 중에서도 밑에 오면은 슈드라. 슈드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힘들게 산다. 뭐 예를 들어서 신발 수선한다. 아니면 옷을 만든다. 아니면 청소한다. 이런 사람들. 설거지한다. 이런 사람들은 슈드라.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달리티라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도축? 도축도 하고 약간 불가족 민족이라고도 한국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untouchable. 아 그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차별이 심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생수가 있어요. 물. 물을 이분들이 이제 잡았어요. 그냥 그럼 못 마셔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이 이 물을 만졌기 때문에 마시게 되면은 죽거나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한테. 얼마나 심각한지 이 말로 그냥 표현이 되잖아요. 뭐 다른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거의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야. 네. 근데 그분들 없으면 우리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그쵸 꼭 필요한 인물들인데 되게 모순적이네요. 맞아요. 저는 네팔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사람들이 되게 엄청 많이 웃고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한국이 뭐 인프라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완전 좋지요. 뭐 나라의 뭐 경제적 뭐 재정이라든지 네팔보다 한순위 완전 높잖아요. 엄청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웃고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는 게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받았거든요. 네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는 커피를 파는 집이 있는데 저는 커피에 필요한 커피만 만든다. 여기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파비앙은 나는 얼음만 판매한다. 얼음만 판매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내 역할만 하면은 아. 나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약간 쓸데없는 욕심이나 욕망 네,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약간 좀 네팔 같은 경우는 느긋함이 있어요. 약간 느긋하게 움직이고 모든 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12시에 밥 먹고 3시간 정도 쭉 이렇게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시에 조금 가서 이제 다시 문 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여유로움이랑 그 방금 말한 것처럼 만족, 이렇게 내가 만족.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야 돼. 항상 이렇게 욕심내는 거 사실 맞아요. 이제 뭐 자기 발전에 대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너무 과하면 이제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이렇게 미소 짓고 굉장히 좋은 기억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연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착하고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많이 배울 게도 있고 약간 우리가 그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좀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약간 자물성이 있어야 된다. 이분들한테 가면은 일주일만 있어도 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내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받아요. 소개하고 싶은 네팔 문화 같은 게 있으면 약간 좀 좋은 문화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손님은 신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왕이다 말고? 왕이다 신이다 한 단계 맞아요. 그래서 또 진짜로 외국인들은 더 환대를 받아요. 너무나 이제 환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딱 가자마자 이제 제 친구예요 파비앙 뭐 파리에서 왔어요 한국에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막 그냥 야 호텔 잡을 필요 없어 우리 집에서 그냥 조금만 돼도 그래도 괜찮아 여기 자도 돼요 막 밥도 여기 먹어요 뭐 이런 게 그냥 흔한 일인 거예요. 저는 네팔 갔을 때 히말라야 올라갔거든요. 네네. 올라가다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추워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집들이 있는데 종종 맞아, 맞아, 집에 맞아. 들어가면 짜이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거. 쉬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네팔어로 못 알아듣는 말을 이렇게 하더니 집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짜이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지아라고도 하고 네, 지아 우유로 만드는 이제 홍차 같은 건데 네, 그걸 그냥 이제 한 잔 드세요 뭐 이렇게 그냥 줘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좋은 문화라고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문화랑 예, 정문화랑 똑같아요. 우리도 단어가 있어요? 단어는 없어요. 그게 없고? 문제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한국은 두 번, 이렇게 세 번 주죠. 네팔도 똑같아요. 한 번 안 줘요. 리필. 그래서 리필 문화 같아요. 똑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잔이랑 네팔 그리고 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팔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네팔에 가고 싶은데 만약에 아직 뭐 경제적 또는 뭐 시간이 없다 하면은 수잔이 책을 냈으니까 한번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수잔 책. 네. 이거 내 돈 내산이에요. 네, 교보에서 이렇게 16,3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되게 표지가 되게 예뻐요. 네, 일부러 약간 좀 귀엽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하자. 상징적인 것을 다 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잔 제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찍을 수 있게 우리 수잔 네. 다시 나갈 수 있게 좋아요, 네.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